안녕하세요.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요특강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빼고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스터데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가장 전해주고 싶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여러분은 누구나 똑같이 누리고 있는 그 입시의 기회, 입시의 대학 입학의 기회,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능특강 강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수능 개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넘겨주시죠. 수능 개념은 그 정말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또는 작년에 공부를 했었어도 정리가 안 됐던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재밌고 그리고 정말 쉽고 그렇게 아주 기본 핵심 개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강의였다면 이 수능 특강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다 라는 대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한 이유는 학생들이 선생님 정말 재밌게 개념 공부했는데요. 개념 강의 듣고 개념 공부했는데요. 적용이 안 돼요. 정말 정치는 문제 따로 개념 따로인가 봐요. 이런 말을 그건 아니야! 라고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분이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고스란히 문제에 적용되는 그 과정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란 타이틀 아래 알려드리려고 기획된 강의입니다. 물론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그 연계 교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수능 특강 이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개념 강의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심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말 그 한 번도 정치를 공부해 보지 않은 학생이 이 강의로 시작을 한다면 조금은 덜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조금 심화 개념을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따로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했던 걸 주제별로 딱 한 판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느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보여주시죠. 이 얘기는 저 한 판으로는 보통 선생님이 칠판 판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그 자료에다가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이렇게 자료를 이와 같이 올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판으로 칠판에다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드립니다. 심화 개념을. 또한 다른 또 특징 하나 더는요. 다음 보여주시죠. 바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은 이 수능특강 강의의 타이틀인 동시에 여러분에게 나가는 숙제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즉 기출문제의 고난이도 선지를 또 주제별로 다 찾아 묶어서 정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 개념 공부하고 문제까지 척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 수능특강의 정말 전체에 한 80, 90%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여주시죠, 다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편집의 아주 일부를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자료실에 공지사항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아, 이와 같이 구성이 됐구나. 그럼 OX 형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보여주시죠. 강좌 구성은 여러분 이 수능특강 강좌는 모두 45강입니다. 45강인데 그 가운데 25강은 심화 개념 그리고 20강은 문제풀이가 됩니다. 이 문제풀이 한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기출문제 풀어주시나요? 무슨 문제 풀어주시나요? 여기 문제풀이는요. 수능특강에 있는 그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두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화 개념 25강은 꼭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정말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문제 탁탁탁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풀이강 20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실제로 스스로 풀어보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선별적으로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강의 구성을 볼게요.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첫 번째, 평가원의 출제 빈도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수능특강 강의에서는 먼저 평가원의 출제 빈도를 본 다음에 다수결의 원칙이 진짜 많이 출제되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중심으로 거기다 별표 쳐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판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 출제 빈도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한 판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하죠. 7판에다가 보통 한 판으로 개념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숙제를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가면서 심화 선지에 대한 해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4, 5번은요.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주요 자료라든가 수능특강의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보는 강의 계획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문제풀이 강좌가 됩니다.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1강부터 25강까지는 그러면 개념이고 그 뒤에가 문제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사이사이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문제풀이 강의. 여러분 다 올려놓았습니다.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방금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좌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뭔가 잘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놨어요. 개념 강좌 몇 강에 이 개념이 있는지 강좌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강좌를 수능특강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옆에 보세요. 기출문제는 몇 페이지에 이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있는지 페이지 수를 또 다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내가 8강을 듣고 나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능 개념 몇 강을 가야 되는지 써있고, 이 8강을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어떤 걸 풀어야 되지? 라고 해당 또 기출문제 페이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중요하는 강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숙제를 미리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숙제를 여러분이 OX를 여러분이 먼저 예습을 하시고, 분명히 알쏭달쏭한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도 선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념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스스로 아마 예습을 하면서 그것들을 깨우쳐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개념이 부족했다 싶으면 개념 강의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강의 통해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통해서 개념까지 다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거죠. 기출 문제는 방금 안내해드린 대로 강의 계획서에 몇 페이지다라고 다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자료실에, 그리고 수능 기출 플러스 자료실에 기출 문제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직 개념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또는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작년에 혼자 뭐 정치를 공부했는데도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은 개념 강의를 듣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상 개념 강의를 듣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 강의를 봅니다. 그래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7판에 해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멈춤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드린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숙제를 풉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를 플레이시켜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주는 개념 정리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이 아까 강의 계획서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다시 개념 강의로 가서 그 부분을 복습하거나
복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풉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끝난 학생들은 숙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쭉 듣는 거고,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학생들은 강의를 먼저 듣고 멈춤했다가 숙제를 풀고 강의를 이어 듣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마지막에 가서 기출문제로, 실제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휴, 뭐 사실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것이 정치의 지도. 선생님이 이 개념별로 막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대표와 대리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똑같은 것끼리 모아놨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면 다수결의 원칙 출제된 것끼리, 대의제의 위기면 대의제의 위기 출제된 것끼리 저렇게 다 모아놨어요. 따라서 해당 수능특강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어떤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풀어야 될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안내를 해놓았고요. 네. 여러분,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아주 길게 얘기를 막 한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숙제 열심히 한다, 복습 열심히 한다, 기출로 확인한다, 또 수능특강 이 연계 교재인 만큼 자료와 문제에 집중해서 본다. 여러분이 처음 맞추신 문제 있잖아요. 기출이건 수특이건 처음 쓱쓱 맞춘 문제는 과감히 딱 지우세요. 복습할 때 다시 안 보셔도 여러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나가야 될 것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함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강에서 만날까요? 네.